시작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로젠제이입니다. 자, 저 오늘 이제 오늘이 12월 23일 바로 내일 이제 마비노기 새로운 제네리시 나오는데 제가 그냥 플레이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과 공약을 하나 했어요.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제가 다 예측한 겁니다. 자, 1번부터 볼까요? 일단 1번, 밀레시아는 사도화가 될 것이다. 쉽죠? 자, 2번, 내통자는 피네가 될 것이다. 그 피네 고고고고 머리카락 했을 때부터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. 자, 3번, 톨비쉬가 죽을 것이다. 자, 4번, 최종 보스로는 톨비쉬가 나올 것이다. 그래서 톨비쉬가 최종 보스로 나와서 내가 톨비쉬를 죽이는 거지. 자, 5번, 선대 조장하고는 한 번 정도는 싸울 것이다. 자, 맞아. 6번, 알터가 새로운 조장이 될 것이다 라고 공약을 걸었고요. 자, 자, 벌칙은요, 제가 이 한 개가 틀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 딸바 M짜리 쿠폰 한 개씩 쏘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내일 오후 7시도 하고요. 예, 뭐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고요. 이들에서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추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즈아! 가겠습니다. 내일 뵙시죠. 내가 승리할 것이다. 뱀!